안녕하세요. 이 3강 편집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집은 영화의 시간과 공간의 배열, 그리고 정서적 리듬의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관객들에게 스토리텔링을 전하는가를 이해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의 편집 기술은 촬영 기사와 다르게 편집 기사는 촬영이 완료된 필름,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작품을 마무리하고 결정짓는 일을 하는 게 영화의 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집자들은 촬영된 소스를 보게 몇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연출가가 가장 많이 사용한 앵글과 시점들을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촬영 기법이 가장 이야기 전개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 그리고 꼭 찍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야기 전개상 빠져있는 데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지적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재촬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완벽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감독이 되는 거죠. 스토리텔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눈은 되게 예민한데 우리는 컷이 계속 바뀌는데 우리는 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영화는 왜 숏이 넘어가는 컷을 인지하는 경우가 드물까요? 그거는 영화의 편집이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전달 매체로서 계속 무언가가 자꾸 거슬리거나 계속 튀게 느껴진다면 이야기를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하는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D.W. 그리피스라는 그 국가의 탄생이나 영화를 통해서 그 문법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인물의 행위나 표정이 얼마나 길게 보여주는지, 어떤 사이즈로 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정들을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은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커팅에 대한 자각의 완화, 지금은 막 컷이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고민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연속 편집, 이야기와 감정에 완전히 몰입하게 만드는 전략, 그게 바로 연속 편집입니다. 그래서 예술영화와 예술영화 아닌 거를 구분할 때 바로 컨티뉴이티 에디팅 기법을 쓰느냐, 아니면 이 편집을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몰입을 방해하느냐에 따라서 예술영화를 구분하기도 한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헐리우드 영화는 이런 그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방향성인데요. 관객이 그 한번 인식하게 된 거는 그 후에도 계속 똑같이 인식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촬영하기 위해서는 180도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촬영할 때 동일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인공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요. 악당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두 사람이 마주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사람과 왼쪽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공간의 연속성은 시선의 일치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관객들도 그 방향성에 따라가면서 그 사람과 동일시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커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동작의 일치를 할 때 샷이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컷이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커팅에 중점을 보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행위에 더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간의 배열이겠죠. 영화는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가장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인터컷, 인서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트랜지션이라는 장면 전환이라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시간의 생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않게 시간의 단축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은 편집을 통해서 압축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찌됐건 A 카메라를 찍다가 B 카메라로 넘어가는 순간 공간이 바뀌는 그리고 시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편집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을 재창조한다라는 거. 그리고 편집을 영화의 언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 확장을 하자면 영화의 언어가 있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이 바로 continuity editing 규칙이라는 거죠. 그게 아까 말했던 방향성을 일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운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팅의 길이를 통해서 그러면서 리듬이 생기는 거죠. 시간의 길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은 컷들이 빠른 경향이 있고요. 뭔가 한가하거나 사유로 해야 되는 것들은 컷이 느린다라는 거. 이렇게 컷이 짧고 김을 영상의 길이를 통해서 운율이라는 걸 만들어낸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은 몇 가지 기본 요소들이 있어요. 스토리텔링과 연관되는 편집이 있고요. 장면 전환을 필요한 그러한 장치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숏과 숏의 연관은 편집의 미시적인 측면이라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편의 이야기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1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뼈대라는 거죠. 그러나 촬영에서 변형된 것들이 편집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장면들이 시나리오에 있었던 것을 빠지기도 하고 재배치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편집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런 마스터 숏. 아까 말하는 앵글로 얘기하면 전 시간에 얘기했던 롱샷이 되겠죠. 그래서 공간적인 배경과 분위기를 전시하는 롱숏으로 이러한 것들의 특징들은 이런 샷을 봤을 때 느끼는 거는 감정을 전달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본다는 게 포커스가 된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서트하고 컷어웨이인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인서트라는 거는 메인숏,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제가 걸어가다가 어떠한 그 사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과를 잡아서 사과를 확대해서 보여줬다면 이거는 인서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공장이 폭파하는 소리가 들려요. 폭파 장면이 보인다면 제 화면 속에서 보이지 않았는데 폭파 장면이 멀리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바로 컷어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서트는 직접적인 설명을 한다면 컷어웨이는 간접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과를 집었다는 거는 뭔가 먹고 싶다라는 거, 등장인물이 뭔가 연결이 됐다면 폭파 장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연결해서 보일 수 있어. 폭파하고 싶은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은유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련된 영화일수록 인서트보다는 컷어웨이를 더 사용한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개 이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교차편집, 평행편집이라고 나눕니다. 교차편집은 동시간에 일어나는 일의 교차, 그러니까 쫓고 쫓기는 단계, 살인마가 쫓아오고 주인공이 도망간다든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같은 동시대에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런 거를 교차 편집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교차 편집은 전화할 때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전화받는 거는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전화받는 장면을 동시에 편집하는 방식이고요. 평행 편집은 시간대가 달라도 이야기의 기준으로 두 개 이상의 서사가 병렬된 편집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반지를 찾는 그 팀이 하나가 있고 뭐 싸우는 팀이 하나가 있어서 두 가지 서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진다라는 거, 이런 게 평행 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행위의 시간을 압축하거나 서스펜스를 증진하는 목적으로 극적 긴장감과 세밀한 심리 묘사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되게 세련된 컷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매직 컷인데요. 유사한 비주얼을 요소를 고리삼아 연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2000의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그 유인원이 뼈다귀를 던지면서 우주선으로 변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시각, 모양, 부피, 색채, 패턴들을 시각적인 연소로 매치하는 거가 있고요. 매치곤 액션 편집은 우리가 움직이는 요소를 통해서 컷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먹으로 문을 딱 쳤는데 그 문이 열리면서 다음 컷으로 다른 공간으로 연결된다든지 자연스럽게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OV 샷은 그 등장인물이 바라보는 것이 관객도 바라보게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 오브 뷰의 약자로 POV 샷이라고 합니다. 플래시백과 플래시포워드가 있는데요. 플래시백은 플래시가 터지면서 백 한다는 거고 플래시가 터지면서 앞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자유롭게 과거와 미래를 갈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거는 정말 편집으로 스토리텔링을 전달하는 방법인데 예전에 과거 회상 장면은 플래시백이라고 했던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성관같이 떠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현대 영화에서는 잘 쓰지 않는 기법이긴 하나 캐릭터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관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숨겨졌던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요. 플래시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선 잘 쓰이지 않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런데 컨택트라는 영화, 드니 블레르 감독의 영화에서는 이 플래시포워드를 마치 플래시백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요즘의 감독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할화면이죠. 한 화면 안에 다양한 상황을 동시에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의미로서 그 500일의 썸머의 한 장면인데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분할화면을 사용한 예로 가져와 봤습니다. 몽타주는요, 우리가 예전에는 몽타주 이론에서 편집을 지칭하는 용어로 했는데요. 현대 영화에서는 유성 영화로 넘어오면서 어떠한 공간의 연결, 그러니까 공통된 이미지, 공통된 행동, 공통된 색감. 그래서 한 가지 주제로 묶는 편집.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음악이 깔리고 시간 경과를 보여줄 때 몽타주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몽타주를 편집이라고 했었던 거에 비해 현대 영화에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묶음으로써 짧은 시간에 표현하는 거를 몽타주 편집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면 전환의 방식인데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영상 문법을 얘기하면 그 마침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잘 연결할까? 그리고 의미를 적용했다. 어떤 때는 느낌표, 어떤 때는 물음표, 이런 식인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장면 전환들의 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이드는 보통 막과 막, 그러니까 1막, 2막, 3막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막이 변할 때 쓰는 장치로 많이 썼습니다. 시간 경과를 나타낼 때도 많이 쓰고요.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어떠한 한 인물에게 강조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 인물을 원형으로 이렇게 가둬놓는 식이랄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과거가 회상된다든지 이런 용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면서 우리가 와이퍼, 그 차량의 와이퍼 같이 뭐 화면을 밀어내면서 현란한 편집에서 시간 경과라든지 뭔가 스텝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버랩 같은 거는 디졸브, 똑같은 건데요. 두 가지 화면이 겹쳐지는 건데 겹쳐지는 시간이 길면 오버랩이라고 하고요. 그 시간이 좀 짧으면 보통 디졸브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면 보통 디졸브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오버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특정 기간을 되게 오랫동안 보여주는 거라서 그런 구분한다면 조금 사용하는 용도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방법이면서 그 제일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사운드가 등장하면서 나오는 장면 전환 방식인데 바로 J컷과 L컷입니다. J컷은 J라는 글자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J가 앞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오디오가 먼저 시작되고요. 그 뒤에 비디오가 시작되는 거. 기준점이 그 일직선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L컷은 중앙에 있다가 뒤로 가는 거잖아요. 비디오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디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통 L컷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현대 영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그래서 컷이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보이는 효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인비저블 컷, 인비저블, 보이지 않는 커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컷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커팅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이것을 대표적으로 활용했던 영화가 마치 한 컷처럼 보이는 영화, 바로 버드맨이라는 영화가 있고 요즘에 나왔던 영화 중에 1917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전투 영화가 마치 한 컷처럼 보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라라랜드의 오프닝 샷도 대부분 인비지블 컷으로 마치 한 컷처럼 보이게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즈 프레임인데요. 영화의 그 한 프레임을 정지시켜서 관객이 갑자기 멈춤으로써 관객들에게 어떤 사유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정지의 의미를 부여하는 샷을 프리즈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영화 제작 과정에서 이야기는 세 번 쓰여지는데요. 아까 말한 것들 첫 1장에서 배웠던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 했던 촬영, 그리고 마지막에서 바로 이 편집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본질은 결과적으로 편집을 통해서 완성되고 편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편집을 통해서 영화를 이해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그리고 편집을 하는데 쓰는 스토리텔링적으로 쓰는 구두적 같은 장면 전환 그러니까 편집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